하나도 안 무섭지롱 해. 뭐야 이상해. 의심스러운데? 주무실 수 있겠어요? 무서워. 계속 뭐 계속 누가 내 머리 만드는 거. 으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오늘 슬픈 거예요? 네? 왜요? 조명이 슬픈 거 조명인데? 아 이제 다들 아주 여러분 여태까지 살면서 조금 이상하거나 조금 무섭고 특이한 경험을 해본 적 있어요? 저는 약간 가위 놀리는 거. 가위는 몇 번 놀려봤어요. 보이진 않거든요. 근데 이제 소리가 애기들 웃는 소리가 막 옆에서 나. 그럴 때마다 소름 돋죠. 무서운 거구나 이게. 슬픈 게 아니라 맞네. 무서운 거다. 그래서 울 수도 있다 했구나. 아, 나 무서운 거 싫은데. 그러면 여러분은 보이지 않는 무언가의 존재 혹은 귀신이 있다고 믿어요? 난 귀신 있죠. 있는 거 있어요. 있다고 생각해요. 안 믿어요 저는. 저는 눈에 보이는 것만 믿습니다. 저도 안 믿어요. 여러분이 끝까지 안 믿는지. 잘 속였어. 오늘 너무 덥죠. 지금 땀이 삐질삐질 나. 오 재밌겠다. 더운 여름을 맞이해서 더위를 날려줄 시원한 영상을 가지고 왔습니다. 아 무서운 영상이구나. 아. On October 30th, 2012. 실화인가 보다. 나 벌써 무서워. 뭐 계속 지지거린데? 나 이런 저해상도의 영상을 보면 너무 무서워. 긴장된다. 뭐야 애기들이 자꾸 봐. Yeah. Yeah. 항상 캠코더에서 시작되더라 뭔가. 뭐야? 얘가 봤나보다, 저거 봤나보다, 얘가 봤나보다, 누가. 아 무섭대. 이런 거 고화질이면 안 돼. 뭐 툭 떨어질 것 같아. 아. 놀래라. 막 깜짝 놀래키고 그런 거 아니겠죠? 쟤 근데 왜 웃어? 빙이 됐어? 아니 그냥 장난치는 것 같아. 이런 거야? 애기들 아직 평화로워. 막 서로 놀래키고 있어. 에이. 이게 얼굴이 합성 같은데? 뭐가 있나 봐. What are you scared of? 아니, are you almost done eating? 울지 마, 울지 마. 왜? 어, 갑자기 뭐? 왜 울지? 설마. 왜? 어, 갑자기 왜 울어? 아. 데려와. 오! 왜? 어, 얘도 왔다, 얘도 왔다. 뭐 있나 봐. 누가 있나 봐. 카메라 찍히나? 왜? 왜? 오. 왜? 뭐 있어? 아니요. 어, 나 소름 돋았어 방금. 나 소름 돋았어. 순수한 마음을 가진 애기들이나 아니면 막 동물들은 볼 수 있대요. 뭐야? 짜증나 뭐야? 이 정도 괜찮죠? 아 네. 아 근데 왜 울지? 그냥 심리학적인 관점에서 다가왔을 때 그냥 한 명이 그냥 괜히 무서워하니까 얘도 무서워지고 얘는 더 무서워지고 이런 거 같은데? 여기에 만약에 행복한 음악 해가지고 두 아이가 갑자기 우는 영상 해가지고 땡따댕 이러면서 했으면 난 재밌었을 것 같아. 너무 귀여워. 얘기들은 정말 별것도 아닌 거에 무서워해 이런. 근데 일부러 괜히 무섭게 해가지고 지지직거리고 말이야. 실제로 닭살 돋았어. 낮아요. 이거 순한 맛. 매운맛 어딨어? 다음은 정말 무서운 거예요. 준비하세요. 네. 제가 OSS 짬바가 있어서 무서워하게 하기 쉽지 않으실 거예요. 하나도 안 무섭지롱 해. Not only do live streams capture unexpected moments, sometimes they can even capture the unexpected. In late October of 2016, YouTube blogger and streamer known as Rubzy began his live stream while pet sitting for his friend at their apartment. When the door behind him suddenly opens and shuts by itself. 저 정도는 뭐. My dearest Lydia. 소곤소곤 얘기해. Pluff it up as well. Seconds later, the hallway light inexplicably turns on. Rubzy gets up and searches the apartment, but finds no sign of an intruder. As the streamer sits on the couch once again, the light he switched off almost immediately switches back on again. Rubzy then goes back to his game until a cardboard box is suddenly thrown off a table. Oh, it's not like we needed. Guys, it's not like we needed anything. What? 그냥 떨어질 게 아니야. 이렇게 떨어졌어. 조작 아니야? At this point, Rubzy decides to leave the apartment, but not before capturing footage of a chair moving back by itself. So. 어? 어, cool.
거야? 저렇게 저 가능해? 아니, 저건 빼박이잖아요. 에이, 나는 이거 믿을 수 없어. 내가 볼 때 이거는 조작됐어. 와, 나 같아도 못 살겠다. 조작이라고 의심할 수도 있는데 라이브 스트리밍 중이었다며. 상자나 의자에 미리 줄 같은 걸 달아놓은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저 상자랑 의자가 이동할 때 다 문 쪽으로 이동을 했어. 오, 누군가가 마치 당긴 듯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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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알아챘어. Video posted on YouTube in 2009. 나는 이 그 무서운 장면보다 이 전이 너무 긴장돼. 와, 나 이거 알아. 음식 잘하신다고? 어? 저 보여요? 뭐, 근데 알고 보니까 고양이가 먹은 거야? 뭐야? 그런 거야? 비밀을. And was alarmed by what he found. The unusual video shows a woman entering the man's kitchen via a small door close to the ceiling. 집에서 누가 또 사는구나, 누가 몰래. 어. 존나 무섭다 씨. 머리 긴 여자 막 이렇게 나오는 거 보이죠? 누가 진짜 사람이야? 뭐한 짓이야? 아니, 사람... 움직임이 너무 기괴하잖아. 뭐야, 이상해. 도둑인가? 아, 너무 무서워. 그 와중에 의자 정리했어요, 금방. 화장실에서 싸지 왜 싱크대에서 쌌고? 물 내리는 소리 들릴까 봐. She continues to steal and eat food while seemingly watching TV. She then leaves the kitchen via the room she entered, climbing upon the table before making her eventual exit. 와, 들킬 거라는 생각을 안 한가? According to the uploader, the woman was homeless and had been living secretly in his apartment for at least a couple of weeks, residing in the cramped quarters from which she crawled out of. 아이고, 그 우유를 또 먹네. Once having viewed the CCTV footage, he contacted police and the woman was arrested. 사람이 더 무섭다는 게 진짜 어떻게 그동안 안 들키고 살았지? 아, 카메라 설치도 확인 못 할 것 같아. 근데 만약에 자는 사이에 뭐 딴 거 탔으면 죽는 거잖아. 그치. 근데 진짜 미국은 또 집이 넓잖아요, 엄청. 그러니까 한 명 정도 숨어 살아도 모를 것 같아. 뭐 지하 창고 이런 것도 있고 다락방 이런 것도 있어요. 우리 집 같은 경우야 뭐 한 30걸음 걸으면 끝난다 쳐도 이 친구들은 넓으니까. New York illustrator Adam Ellis has been regularly updating August 2017 to report upon terrifying events occurring in his apartment. He reportedly receives visits from the ghost of a young boy with a misshapen head. The first time he saw the boy in a dream, Ellis had reportedly been suffering from sleep paralysis. He saw the child sitting in the rocking chair at the foot of his bed. The child's head reportedly had a large dent on one side. Ellis shared the vision he'd seen by drawing a picture of the alleged apparition and posting it online. His fear growing greater, Ellis bought a motion sensor camera for while he was away from his apartment. This camera caught footage of his cats behaving strangely, as if watching invisible beings move and meander through the apartment. 어? 오! 누가 건드렸나? 밀었나? 왜? 왜? 뭔가 이상한 거야? 앉아! 이렇게 했겠지, 누가? One of the videos showed a cat. 근데 고양이들은 원래 좀 저러지 않아? 아닌가? 전 저런 모습 못 봤어요. 오, 뭐야? 고양이들은 원래 저렇지 않아? 뭐야? 뭐가 있나, 저기 사람이 앞에? 아, 누가 이렇게 잡은 것처럼. 어떡해. 왜 공격한다, 갑자기. 앞에 사람 있으면 막 이렇게 하거든요. In the dream, Ellis snapped some photographs. When awake, he then checked his camera and found what appeared to be images of Dean with his half-dented head. Ellis then took further creepy photographs, which clearly showed David sitting upright in the apartment. These images also showed him staring at the ceiling and standing over Ellis as he slept. The final picture of this sequence is an extreme close-up of David, showing only his hair and the top of his head. Most recently, he discovered small footprints in the snow outside of his apartment. Ellis recently had another dream in early January 2018 of David crashing down from the ceiling onto his chest. A photograph taken by Ellis shows David falling from the ceiling. 꿈이 아니었단 말이야? 찐 사진이다. 의심스러운데? 진짜로 저런 일이 일어난다고? 귀신이에요? 하나도 안 무섭지롱해. 짜고 만든 본인의 그 스토리보드 상의 하나일 것도 아니었을까? 현재로 따지면 이제 NFT화를 시키고 싶었던 거지, 이 사람이.
좀 시원해지셨죠? 아니요, 시간 따위 더 나아요. 영상들 보니까 어떠셨어요? 진짜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 무시 못하겠어요. 진짜 막 주작이라고 계속 일심을 하고 싶은데 저런 뻥치기도 쉽지 않다. 마지막 거 같은 저런 굳이? 거는 어떻게 어, 어떻게 거짓말을 저렇게 굳이? 엄마랑 같이 자야지. 엄마 자? 아직도 세상에 귀신이 없다고 믿어요? 아직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믿으면은 무서운 거야. 그럼 내 정신 속에서 이미 있는 거예요, 그게. 근데 해로운 존재는 아닌 것 같은데. 그쵸? 아니. 나 이거 공포를 줬잖아. 근데 이제 사람이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네가 이해하지 못하는 어떤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귀신인지 그 사람의 의도는 모르겠지만 우리보다 더 높은 차원의 무언가가 계속 우리에게 접촉을 하는 것 같아요. 외계인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제일 뭐가 무서웠어요? 제일 무서운 건 마지막 거. 무서웠다기보다는 소름 돋는 게 그래도 첫 번째 거. 아... 솔직히 막 말로는 그러잖아요. 막 애들은 막 귀신 보인다 막 하는데 진짜 그걸 보여주네 영상에서. 엄마가 얼마나 놀랬겠어. 애기들이 저런 연기를 했을 그것도 아니고 너무 네. 리얼하잖아 또. 내가 아빠 했으면 야 일단 나가자 나가 나가 야 뛰어. 조이님 오늘 주무실 수 있겠어요? 무서워. 계속 뭐 계속 누가 내 머리 만드는 것 같아. 으쌰. 무서워. 귀신은 인간이 하는 반대로 인간들은 박수를 이렇게 치잖아. 귀신은